안녕하세요. 사모꽃입니다.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. 이번 영상은 겨울철 실내 공기를 책임져주는 싱고니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. 겨울철 실내 공기를 책임져주는 식물로는 스킨 답서스, 몬스테라, 해피트리, 스타트 필름, 아이비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싱고니움이라고 생각해요. 싱고니움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폭풍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식물입니다. 겨울철 실내 조명만으로도 잘 자라는 싱고니움은 식물 초보에게 딱 안성맞춤입니다. 하트 모양을 가진 싱고니움은 심한 무더위에도 잘 자라지만 겨울철에도 계속 새순을 내는 식물입니다.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도 2-3일에 한 번 물을 줘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. 또한 습기를 무척 좋아해서 물속에 넣어서 키워도 잘 자랍니다. 싱고니움은 옆으로 잘 자라기에 넓은 화분에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. 좁은 화분이라면 뿌리를 나눠서 여러 개를 만들면 더 좋겠지요. 싱고니움을 사다가 키우실 때 탐스럽고 풍성하게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우짜라는 가지를 잘라주면 새순이 나와 옆으로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. 싱고니움 잎은 사람의 심장과 비슷한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 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. 작은 포트에 싱고니움을 구입해 가정에서 키우실 땐 이렇게 종이 트레이에 넣어서 인테리어 하시면 참 좋습니다. 넘어지지 않게 사무기기 옆이나 책상 옆에 놓고 키우기에 참 좋습니다. 싱고니움은 인테리어 효과도 있지만 벤젠이나 암모니아, 포름알데히드 제거에 탁월하다고 하네요. 싱고니움을 종이 트레이에 넣어서 냉장고 옆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석이 달린 바구니를 냉장고 옆면에 붙이고 트레이에 넣은 싱고니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싱고니움이 냉장고에서 나온 전자파를 다 막아줄 것만 같네요. 작은 짜투리 공간에 싱고니움 하나 어떠신지요? 한 포트에 2-3천원 하는 가격도 착한 싱고니움, 식물 초보에게 딱 좋겠죠? 지금까지 기쁨을 주는 싱고니움이었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